먼저 그렇죠. 주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는 MMA 방식으로 5분 3라운드로 치러지고 1라운드 연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3라운드까지 필요 없어 보여요. 네. 뭐 스포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근이 있거든요. 당근 선수들을 화끈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싸웠다. 그렇죠. 저 잘 싸가 있죠. 네. 네, 꼭 무조건 이기는 게 100% 좋은 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이기는 운영보다도 팬들이 기억할 만한 경기 운영 이렇게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 선수 모두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승 1패 그리고 팀마초 소속의 안지영 선수가 소개가 됐고 팀성광 소속 삼보마스터 재밌죠. 레드 코너입니다. 팀 스턴건 소속의 고성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과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너무 오 터치 글러브 안 합니다. 안지영 선수. 두 선수 정말 벌써부터 신경전 대단합니다. 야 진짜 감정이 격해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메인 매치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야 경기 길게 안 봐요 안지영 선수. 네. 안지영 선수 순간 큰 펀치 노려봤고요. 레프트 고석현. 자 골이 좁히고 레프트 고석현 들어갔어요. 손 들어갔습니다. 파운드에서. 자 지금 완전 코너로 몰렸습니다. 경기 끝낼 생각이에요. 자, 계속 들어가는데요. 고석현. 자, 안지영 선수 거리 좁히면서 자 안재영 타격거리 안 줍니다. 네. 후속 파운딩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죠. 자 안재영. 자 하지만 왼손 자, 들어갑니다.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고석현 너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자 일단 일어났고요.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안재영. 얼굴 시력도 대단하네요. 어우 또 오른손까지. 네. 야 고석현 선수 빈 공간 너무 잘 찾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도탄 같습니다. 자 고석현 다시 한번 아 그치. 야 낮게 가면서 테이크다운까지.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고석현. 자 털어내기 위해서 등을 고석현 보면 오른손 파운딩 파운딩 고석현 방해. 들어갑니다. 고석현. 자 위험합니다. 계속 들어가는데요. 자 안지영 선수 무방비. 자 카드야죠. 자 일단 카드야죠. 고석현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너무 많이 맞습니다. 자 오른손 안지영 아 지금 너무 자 일어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또 잡히고요. 자, 일단 몸을 이렇게 세운 안지영입니다. 자 고석현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시도. 자 오른손 겨드랑이 파주면서 또다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 재면서 뒤쪽 빠져보는 고석현. 자, 하지만 고석현 선수 이 거리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안지영 네. 선수 언제 어떤 자, 거리가 조금 좁혀졌죠. 앞선 컨트롤. 자 킥을 시도하고 있는 고석현인데 자신감 붙었습니다. 자 두 선수 자 스텝 밟아도 스트레이트 고석현. 야 정확도 뭡니까 이 선수. 그리고 안지영의 정신력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써부터 얼굴이 부어오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맞았는데 네.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는 안지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거리를 찾은 걸지 예.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지금 고석현 선수의 네, 펀치 슬쩍 슬립해주고 본인의 킥 꽂아놓죠. 예. 자 킥을 내주고 있는 안지영. 야 자신감 붙었습니다 안지영 선수. 킥. 안지영 레그 킥. 야 정말 흐름 바뀌나요 이거? 역시 노련미. 자 고석현 레프트. 자, 두 선수 체력 소모. 자, 숙이는 타이밍에 킥 노렸는데 아, 이번 안지영이 위로 올라가요. 자, 하지만 저기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2라운드 이제 1분 안쪽 떨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4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2라운드 본인이 들어가 봤지만 등을 잡혀 버리고요. 네. 안지영 선수 오히려 고석현이 뒤쪽으로 타격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또다시 등을 잡히게 생겼습니다만 뭐 안지영 선수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30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라운드에서 뭔가를 해보기는 좀 부족한 시간이기요. 패기의 고석현 또 이 노련함의 안지영의 오늘 대결이네요. 자, 안지영 선수 머리 흔들어 주면서 틈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안지영 킥. 바디킥 묵직했습니다. 야, 고석현 선수 살짝 도발. 네. 자 고석현 라이트. 자 레프트 적중하는 안지영. 자 고석현의 레프트 훅 적중하지 않습니다. 자 안지영 선수도 슬슬 무거운 펀치 노려봅니다. 네. 경기 길게 안 보고 있죠. 예. 자 싱글레그 넘어가나요? 아 넘어갑니다 지금. 자, 고석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와 너무 쉽게 성공하는데요 테이크다운. 네. 이거는 아마 안지영 선수가 살짝 지쳤다는 의미도 있겠죠. 예. 자 아마 많은 이 전략들이 지금 선수들 머릿속에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안지영 네. 선수. 어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죠. 예. 특히 안재영 선수가 그럴 것 같고요. 고석현 네. 선수는 오히려 예상한 대로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본인이 원했던 그림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1라운드 피니쉬를 노리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흡족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투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투지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안지영 선수. 오 트라이앵글 나옵니다 지금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시도. 자 발이 뒤로 가거든요. 자 성공되나요?
셋업하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자, 권석현. 안재홍 선수 알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 권석현 여기서. 자, 쉽지 않아요, 안재홍 선수. 자, 권석현 들어갑니다. 일단은 여기서 안재홍 빠져나옵니다. 와, 아, 엄청납니다. 공방 대단하네요. 분명히 미끄러운 것도 살짝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석현 선수 계속해서 리스크를 걸고 피니쉬를 노리고 있는 점은 칭찬해줄 만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네. 하지만 뽑아내고, 와. 자, 여기서 권석현 또 다시 가져갑니다. 자, 사이드에서 한 손은 하체를, 한 손은 상체를 컨트롤 해주고 있고 이제 또 안재홍 선수의 왼손을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3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2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거리를 벌리고 앞면 파운딩을 노리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죠. 권석현 앞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면이 무방비거든요, 안재홍 선수 양팔을 보시면은. 예. 자, 권석현 바디 때려주고 있죠. 남은 시간은 이제 10여 초. 자, 이제 3라운드. 만약에 3라운드에서도 승부하지 않는다면 연장전은 있습니다. 5분 연장전. 만약에 연장전 가면은 살짝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정말 두 선수의 승부 막상막하.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레드 코너. 그러네요. 예상대로 만장일치 30대 27, 30대 27, 30대 27 3라운드 모두 압도적으로 가져간 고석현 선수가 깔끔하게 승리 가져가면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예, 자, 결국 AFC 16 메인 매치 웰터컵 타이틀 매치에서 고석현 선수가 안재영 선수를 누르고 심판 전원을 친 판정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웰터컵 타이틀을 고석현 선수가 차지합니다. 살짝 과장 보태가지고 고석현 선수의 적수가 국내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증명해낸 것 같네요. 예. 아, 너무 멋있는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아, 정말 고석현 선수 얼굴이 상당히 깨끗하죠? 예. 예.